자, 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썰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차분하게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들 지방 중소를 안 가려고 할까? 제가 지방에 있는 일명 조소에서 1년 이상 다니면서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해봅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이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피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1번, 사는 곳의 문제. 일단 대부분의 2030은 경기권에 삽니다. 하지만 여기서 헷갈려야 하지 말으셔야 하는 게 경기지만 서울내를 1시간 안에 닿을 수 있는 곳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중소는 이름 있는 회사가 아닌 이상해야 싫어도 집을 제공해야 합니다. 싫다고요? 그럼 2030이 거르고 시작합니다. 당연하겠죠. 잘 다닐지도 모르는 적혀 있는 대로의 복지나 연봉이 지켜지지 않는지도 모르는 회사, 아무런 연도 없는 회사에서 연고, 연도 아니죠. 연고 없는 지방에서 300의 보증금과 30의 월세를 내야만 하죠. 회사 가보고 마음에 안 들면 떠나는 것도 일단 걸리라면 걸리는데, 물론 요즘은 어느 지도 앱이든 거리뷰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숲속 안에 있는 회사는 그냥 걸러진다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운이 좀 좋은 편일지도 모릅니다. 이 회사는 신도시 근처에 세운 만큼 회사가 근처 아파트 전세를 잡아다가 거기에다가 한 5~6명 정도 집어넣고 살게 합니다. 8명 넘어가면 전셋집을 더 구하는 식으로 말이죠. 물론 최상은 좁디좁은 한 칸이라도 혼자 사는 게 좋지만 보통 그러면 전세와 달리 월세로만 기본 30, 싸봐야 20은 나가니 나가서 산다고는 말해도 제공된 집에서 떠나지는 않더군요. 뭐 여기에 오는 애들이 300을 모으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이건 중간이고 원래는 리얼 조수는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숙소라 우기는 일도 많았고, 이 회사도 이전에는 그 컨테이너가 숙소였다, 너네는 축복받았다, 입을 잘 털려군요. 그러나 속마음은 숙소가 그 따위였으면 애초에 발도 안 들였어 였지만 싸워서 좋을 거 없으니 말은 안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집이 아파트였다는 거. 나중에 안 것은 거기 신도시 아파트 실체를 알게 되면서 방송에 나온 하자 아파트라는 것을 알자 여러모로 안심하고 그 회사 다니길 결심하고 일단 그 회사 숙소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격한 숙소는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남자들만 사는 집. 게다가 그 남자애들이 집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된 사회초년생. 집 청소는커녕 대충 물로 세탁이나 설거지는커녕 쓰레기조차 발에 채일 정도로 많아서 30평이 넘는 아파트가 각자 방으로 가는 길을 제외하곤 전부 쓰레기더군요. 게다가 가스 잠그면 열 줄도 모르고. 아마 많은 신입분들이 집을 보고 출근도 안 했을 것 같은 기분이 강하게 들더군요. 그럼에도 일단 저는 1년 죽었다 라는 생각 하나로 들어오자마자 한 것은 집 청소였습니다. 일단 첫날은 모든 대충 묶어둔 봉지를 열어서 쓰레기 분리하고 당장 버려버렸고, 하루씩 미리 설거지, 냉장고에 왜 있는지도 모르는 음식물 처분, 그리고 그 와중에 다이소 가서 세탁 물품 사서 세탁기에 빨래까지 열심히 해서 아마 일주일이 지나서 겨우겨우 사람이 살 만한 장소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웃기는 거는 정리하면서 나온 한 메모인데, 일단 자기들끼리 업무 분담제, 임무 분담제 마냥 누구는 빨래, 누구는 설거지, 이런 식으로 정한 종이가 몇장 튀어나오더군요. 네, 얘네들이 하겠습니까? 그냥 피방 가서 게임하기 바쁜 애들인데. 그나마 저 같은 깔끔하진 않아도 사람 사는 곳은 청소해야 한다 라는 머리에 박힌 사람들이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보통은 안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2번, 같이 지낸 사람의 문제. 서울권의 경우 지원자도 더럽게 많고 들어가면 잘 나가지 않으려고 해서 정말 깐깐하게 사람이나 분석을 하고 정말 고르고 골라서 취업시킵니다. 근데 지방은 대기업이 아닌 이상 사람이 넘치지 않죠.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취업자가 면접을 보러 오니 일단 출근하겠다면 그게 누구든 소중할 테니 다 취업시키죠. 그래서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나마 온 정상인은 빠르게 냄새 맡고 짧으면 하루, 길면 일주일 안에 도망갑니다.
이때부터 저는 뭐 집안 청소나 빨래 같은 거는 제가 하게 되는데 사실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걸레질은 어차피 내 방이나 거실 하면서 다른 방도 해주는 거고 빨래도 남자들인 만큼 땀이 많이 나서 옷이 많이 나와서 거의 하루에 한 번 빨래는 무조건 했습니다. 사실 이 빨래도 제가 담당한 이유도 낭비가 심한 탓이었습니다. 자취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아무리 빨래가이 많아도 세제는 한 스푼이면 충분하다는 걸. 근데 애들이 뭘 알까요? 5천원짜리든 5만원짜리 세제든 일단 엄청 놓고 봐서 일주일 안에 다 써버립니다. 근데 제가 쓰면 거짓한다는커녕 세 달은 충분히 썼습니다. 그렇다고 빨래 끝나면 탈수하고 잘 걸어놓는다면 다행인데 놀러 나가서 까먹고 다음날 신내나는 빨랫감 보고서 어제 땀 흘린 옷 그대로 입고 나가는 거 보고 충격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다 할 테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 이러한 문제는 자취를 하지 않는 이상 나오지 않는 문제이니 그러려니 하면서 넘기죠. 이거는 하찮다고 느낄 정도로 심한 게 많이, 아니 좀 많이 문제가 많은 애들만 들어왔습니다. 일단 애들이 돈의 쓰임새가 많이 헤풉니다. 실제로 피방을 맨날 가고 저녁이든 점심이든 거기서 때우긴 했지만 월급이 얼마나 큰 돈인데 이딴 걸로 돈이 거덜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회사 꼰대가 이리 만든 건지 아니면 이런 놀이를 잘 아는지는 몰라도 월급 받으면 일단 도우미가 있는 노래방 가서 그 나라 100만원 끌거든요. 저는 그런 거 엄청 혐오하는 편이라서 궁금해서 한번 가고 안 따라갔지만 이런 생활을 하니 당연히 돈이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돈이 나오면 명품옷을 지릅니다. 그러고서 잘 입으면 되는데 앞서 집 청소할 때 한번 입은 것 같은 옷, 포장도 안 뜯은 옷이 넘치긴 했습니다. 그리고 도벽도 심합니다. 있는 사람 중 하나가 심하긴 했지만 그 외에도 지들끼리 훔치면서 잘 쓰더군요. 제가 나가기 직전에는 사람이 줄고 정말 젊은 피가 다 사라지기 직전이 되자 정말 아무나 오고 정말 아무나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기본 검사는 하는 것 같았는데 일단 20대 면접 없이 내일부터 출근이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지는 몰라도 그때 제가 이게 고졸이 왜 무시받는지 이해하게 되는 엄청 큰 계기였습니다. 있던 애들은 지들이 집안일을 아는 거지 마지막으로 보고 간 애들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요리 따윈 안 할 테니 배달을 자주 시켜 먹습니다. 근데 다음날 처리하려고 보면 왠지 모르게 쓰레기가 왜 안 보이지? 하는 날이 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온 애들이 엄청 깔끔한 애들인가 보다 하면서 넘겼는데 어쩌다가 같이 집에서 마시고 뒷정리 중에 알아버렸습니다. 갑자기 봉지에다가 쓰레기 모아서 묶더니 창문 열고 던지는 겁니다. 순간 이게 맞나? 라는 생각 들었지만 동시에 좀 안 좋은 원룸촌이나 고시원에 정말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생각나더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안 좋은 원룸촌은 낮은 옥상에 쓰레기가 많은데 그게 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근데 그걸 전셋집에서 하더군요. 경비 아저씨만 고생하는 거죠. 진짜 또라이네. 3번. 회사에 가차하는 군대 문화이자 꼰대 문대. 일단 회사 일을 대강 설명하면 현장에 나가는 아웃소싱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밤새기도 하고 어쩔 때는 토요일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탄력근무제라고 우기면서 기본급보다 약간 많이 주는 정도입니다. 이건 어느 사이트든 커뮤든 얘기하는 문제지만 약간 애들을 쥐어짜는 군대 마냥 굴리면 되는 것을 착각을 하더군요. 일단 사장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에 대한 생각이 너 말고도 뽑을 사람 많아 와 월급을 왜 올려줘 고기 보면 끝이야 라는 그릇된 신념을 절대 못 버리더군요. 일단 애들이 나가는 거 아깝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동안은 애들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하는 게 밥 먹듯이 일어났는데 애들이 나가는 거에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다시 받아주세요 하고 찾아온 사람도 종종 있다고 하고요. 다만 문제는 최근에 와서는 애들이 나가고 안 들어온다라는 현실은 눈앞에 있고 앞만 봐도 일요일도 일하는데 돈을 적게 준다라는 간단한 원인을 인정을 안 하려다 보니 나온 결론 요즘에도 너무 약해 라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다만 그럼에도 정말 돈 문제면 이 정도로 가속하지는 않겠죠. 가장 큰 문제는 내 손은 못 더럽힌다겠죠.
물론 사장이 나와서 모든 자잘한 문제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애들이 나간 이유를 처 알면 손은 보라는 겁니다. 이 회사의 문제는 부장인데 이걸 밑에 계급이 처리할까요? 물론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그 짓에서 애들이 갈라서는 것보다 사장 한마디면 끝날 문제라서 다 사장은 보는데 정작 사장은 가만히 있더군요. 결국 제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나가고 인재풀이 전멸에 가까워지자 손쓰기 했지만 소일곱 양간 꽂히는 거죠. 다음 소가 알아서 들어갈 텐데요. 부장은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니들이 알아줘야지 라는 심령. 뭐 그건 그것대로 좋습니다. 근데 회사에 막 들어간 애들이 그걸 이해, 아니 알아야만 하나요? 사실 그런 태도로 나오면서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밑에서, 겨울에는 난방 도는 방에서 일도 안하고 출근 시간에 앉아서 야구를 쳐보든 잠을 자든 시간 때우는 건 문제가 아니겠지만 꼰대라 불리는 세대가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자기가 편하게 앉아있는 게 좀 그런지 굳이 애들이 일하는 환경에 나가서 조언이랍시고 도움 1도 안 되는 얘기나 하고 자기한테 안 맞춰주면 화부터 내고, 그렇다고 그 조언들을 했다가 일이 잘못되면 지책임 1도 없으니 알아서 처리하라면서 슬쩍 빠지기까지. 그러다가 에이스 있으면 지역 꽉 잡아서 다른 애들과는 회사 내 접촉을 없애서는 지 사람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 이건 20대끼리 퇴근 후에 같이 술 마시면서 불만 얘기할 때 자기 혼자 다른 세계라서 공감도 못하고 소외되어 버리다 보니 엄청 괴로워하더군요. 이딴 일 때문에 애들 나간다고 꼰대에게 말하고 싸워봐야 저만 짜증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애초에 1년하고 나갈 놈인데 참고 말지가 더 강했죠. 그럼에도 딴 애들에게 그 짓 하는 걸 보면 아 저 인간 때문에 몇 놈 나갈까? 이번에 며칠 갈까? 신기록 세우나? 이 눈으로 보게 되더군요. 팀장은 너네가 꼬운 건 아는데 과장 이상을 알아서 맞춰라. 나 커버 안 쳐준다. 암만 이 계급이 제일 고통이겠죠? 팀원이 나간 연수, 아니지, 월수는 점점 줄어들고 게다가 오는 사람도 없는데 나기만 하네? 그럼 팀장들이 나서서 애들하고 대화하면서 안 나가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저도 옆에서 들어본 바로는 일단 애들이 일이 힘들고 일요일도 나가서 일하는 것도 그럼에도 포괄임 문제라서 추가 비용은 안 나오지만 일단 잘 참습니다 라고 해도 군대도 토일에 훈련이든 일이든 하면 월요일은 쉬게 해주는데 그딴 건 없더군요. 근데 앞서 말한 사장의 태도, 부장과 과장의 꼰대짓 때문에 애들이 불만을 제기합니다. 근데 과연 팀장이 부장한테 이직 그만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통 나가기 직전에 사람이 빡쳐서 현장에서 쳐싸우고 짐 싸서 나갈 때나 하죠. 결국 가면 갈수록 애들한테 토닥이는 게 안 되는가 싶은지 협박으로 선회하더군요. 토닥에도 모자를 파네 협박을 하더군요. 저야 뭐 협박을 해도 한기로 흘러들으면서 대놓고 무시하는 수준까지 가버려서 신경도 안 쓰지만 자기들이 여기서 일하겠다고 월급 올려달라, 쉬운 날은 확실히 해달라는 간단한 요구에 니 여기서 나가면 어디 갈 수 있겠어? 우리니까 받아준 거야 라는 대도하는 말까지 당연하지만 러시를 앞당기더군요. 이번 연도 끝나면 나갈까 해서 이번 달 월급 받고 다니 떠날까 로 변하더군요. 3-1 1개월 차에게 1년차 눈치를 원한다. 그 어떤 교육도 조언도 없이 어깨 넘어 배움으로 1주차에 회사의 모든 비품을 외워야 하고 2주차에 모든 사람이 하는 일 다 외워야 하고 3주차에 말 안 해도 나갈 일을 알아야 하며 한 달차가 되면 넌 모든 걸 통달하고 내가 얘기 안 해도 모든 걸 해놔야 한다. 물론 이딴 얘기를 하겠습니까? 행동을 하지. 어느 일은 1년 하다 보면 앵간해서 눈치가 생깁니다. 현장을 가서든 아니면 팀장이나 과장이든 어떤 일을 할 거다 라는 얘기를 듣고 가장 눈치 좋은 사람은 준비하는 물품을 보면 이미 가서 할 일을 대강 알아내기도 합니다. 1년차 이상이 지시가 없더라도 현장 가자마자 밑준비를 다 해놓고 무슨 일이 생기면 뭘 가져가야 할지 알다 보니 팀장 이상은 손 까딱도 안 하고 준비된 걸 잡으면 되니 엄청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1년차 이상을 어떻게든 데려가려고 서로 경쟁을 하더군요. 하지만 조수의 문제는 일한 1년차가 편한 만큼 일이 몰려서 제대로 못 쉬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월급도 안 올라서 잘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본 연차수는 막내 라인이 3개월,
제가 1년차, 위로 5년차 이상만 있었습니다. 근데 1년차가 되면 다 나가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앞서 말했듯이 꼰대들이기 때문에 데려간 막내에 대한 교육은커녕 못하면 일단 욕부터 받고 시작합니다.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막내들이 익숙해져서 지시만 잘 내리면 무리 없이 일을 합니다만, 문제는 이것도 1년차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노하우를 전수했을 때 얘기겠죠.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아직 교육이고 뭐건 내용에 대한 설명도 못 들은 1개월 차에게 1년차의 경험을 원한다는 겁니다. 한 3개월까지는 다들 버팁니다. 일단 다 모르니 배워보자라는 느낌으로 3개월 억지로 버티면 10명 중 9명은 그냥 나가버립니다. 당연하겠죠. 사실 알려주고 교육을 계속하면 1개월 만에 상황 돌아가는 게 보이기라도 할 텐데, 그걸 3개월 내내 알려주기는커녕 쿠싸리만 먹이고 지드는 처 앉아서 스마트폰 하면서 놀면서 막내들한테는 서있어라, 휴대폰 하지 말라고, 상황 지켜봐라 하면서 온갖 꼰대지나 했으니까요. 웃긴 건 자기들도 이미 위랑 예의가 끝나서 언제 끝날지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알면서 하다못해 늘어진다 싶으면 주위팀에게 부탁해서 때되면 불러달라고 해놓는데 말이죠. 그게 3개월 차면 다 보이니 꼰대 개획기를 하면서 나가버립니다. 저도 비슷하게 겪었습니다. 다만 저는 비교를 심하게 당했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제 위 아래로 들어오자마자 잘하거나 아니면 말을 잘해서 환심을 잘 사는 애들 사이에 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도 많이 당하고 정말 일이 밀릴 때 외에는 저를 데려가지도 않더군요. 근데 사실은 편했습니다. 일 나간다 한들 돈도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대충 시간 때우다가 퇴근하고 일요일은 쉬거든요. 다만 6개월 차부터 제가 눈치 돋게 일하고 위아래 있던 동료들은 다 나가버리면서 한 9개월 차 때부터는 저를 데려가려고 하더군요. 심지어 넌 나랑 일 못한다라고 못 받은 과장 놈조차도 그러더군요. 그러고 나서 고정 멘트,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신을 해. 단 한 번도 잘해준 적 없음. 4번. 아, 네 번째죠. 네 번째. 쉬운 날이 언제야? 특근비? 그걸 내가 왜 줘? 지방 조수는 기본 출근 시간은 고정, 퇴근 시간은 사장 마음대로, 출근하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이런 데가 정말 넘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명절도 출근을 강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MZ세대 특유의 특징이 있죠. 월급이 좀 줄더라도 4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아니면 적어도 일시킨다면 야근수당, 주말수당은 무조건 나와야 한다. 일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만난 애들이 전부 회사에서 10시에 퇴근하면 집에 가서 쉬는 게 아니라 애들과 같이 술 한잔 걸치고 여자들 헌팅도 하고 안 되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고 마지막에 피만 갔다가 4시간 차고 출근 애들이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걔 중에는 업소까지 간 애들도 많은데 이런 시간을 뺐다니.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월에서 금 출근인데 급하면 토요일도 불러요 라고 하더니 첫 주부터 그냥 토요일에 쉰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뭐 같지만 일단 다니기로 한 이상 참았지만 명절에 출근을 시키더군요. 추석에도 출근을 하긴 했습니다. 뭐 급하니까 하면서 일단 가긴 갔습니다. 다행히 설날은 다 같이 쉬는 분위기이니 출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년도 추석에도 또 출근 통보하길래 개빡치길래 자르려면 잘라라 하면서 추석 내내 출근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팀원 애들이야 형 너무하네, 우리 엄청 일했어 라고 했지만 팀장부터 사장까지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아마 제가 추석 한 달 전에 팀장이 저만 무식하게 까다가 너 그럴 거면 퇴사해 라고 했다가 오 잡았다 하고 그럼 오늘까지 하고 퇴사할게요 라고 하고 혼내는 거 무시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신나게 애들한테 내일부터 나 없다 고생해 라고 하면서 돌아다니자 다른 팀장이 와서 설득한 사건이 있어서 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퇴사하고 싶은데 1년 친구 신념을 스스로 깨기 싫어서 계기만 바랬거든요. 까비. 어쨌든 쉬는 날이 꼬이는 것은 여친 있는 사람들에겐 정말 큰 고통일 겁니다. 겨우 일이 없다길래 토요일 같이 여행 갈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일 잡혀서 토요일 출근하라고 어쩔 수 없이 나왔다가 전화기 붙잡고 여친하고 가라앉히고 있고 그러다가 헤어지는 거 몇 번 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몇 번인지 세 달 내내 그 지랄이면 여친하고 싸워 헤어지고 회사가 원망스러워서 당연 나가겠죠.
여기서 더 웃기는 건 자기들이 먼저 너네 여친 있냐? 여친 만들어야 남자지 하면서 여친이 있으면 우려해 줄 것 같이 하고 실상은 저러니 말과 행동이 달라서 배신감도 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애를 땜빵으로 급하게 데려간다거나 6개월 차부터 저도 갔으니까요. 사족을 달다면 뉴스에서 2030 취업률이 큰일 나다 라는 기사를 내보낼 때마다 저 2030이 우리한테 왔으면 이 아니라 이야 좀 있으면 2030 물려서 여기로 오겠는데 라고 말하는 품이 미치겠더군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뭔가 좀 한이 많이 맞힌 거, 많이 맺힌 것 같네요. 굉장히 기네요. 굉장히 깁니다. 웬만한 고민 사연이 한 4배 분량이 4배. 4배 5배 분량입니다. 힘드네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분이 잘못 간 거예요. 물론 중소기업이 안 좋은 곳이 많은데 이분은 정말 안 좋은 데를 갔어. 아, 정말 안 좋은 데를 갔습니다. 사실 이분이 1년 동안 버틴다고 했는데 난 이거 1년 동안 안 버틴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여군대 가가지고 여기서 버틸만하면 다닌다거나 아니면 나왔어야 돼. 물론 1년 버틴 게 대단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안 좋은 게 여기서 이렇게 버티면 선입견이 생겨. 아 대한민국 조소는 다 이유가 있구나. 물론 조소가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조소도 놀라는 것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곳은 여기저기 다녀봐야 압니다. 제가 예전 조소를 다녔지만 거기 조소는 솔직히 날목이었어. 날목. 회사가 불안하게 했지만 그래도 일은 편했거든요. 중간에 욕먹는 거 있어도. 네. 조소도 허술한 데 많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 데는 좀 걸려야 돼. 님은 좀 재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미 실수하신 게 있습니다. 웬만하면 방을 구했어야 돼. 네, 방을 구했어야 됩니다. 물론 님은 이 방값을 아껴 싶었겠지만 오히려 저는 방을 구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을 구해야 저 사람들하고 엮이지 않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그러니까 일할 때는 같이 하지만 일 끝나고 나서 남이야. 그러려면 이제 부딪힌 게 없어야 돼. 그리고 문제는 뭐냐. 기숙사 생활하면 자라고 말 시킵니다. 아, 얘 갈 데 없구나. 네, 조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얘가 집 방을 안 구하고 기숙사 생활하면 얘 어차피 뭐 갈 데가 뻔하잖아. 그러면 이 존나 시켜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차피 갈 데 없잖아. 너는. 어차피 너는 일 끝나면 기숙사 가야 될 거 아니야. 기숙사 왜 가냐. 그냥 일하는 게 낫지. 우리 자취하고 저 일찍 가야 된다고 뻐기면 못 잡아 이게. 근데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버린다는 건 참 웃기네 이거. 네.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버린다는 건 이건 좀 정신나간 행동이네. 아파트가 아니 만약에 정말 연식 오래된 아파트거나 뭐 도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좀 더럽게 살 수밖에 없는데 아파트 신축이자 신축 아파트에서 이걸 버린다는 게 난 상상이 안 되거든요. 이거 내가 보니까 자기 집 아파트로 버린 적이 있어 분명히. 이건 여기 왔기 때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 살던 아파트도 이직거리 했다가 한번 걸린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네. 아니야 아파트면 엘리베이터 있잖아. 그게 귀찮아? 그게 귀찮냐고요. 지나가다 맞으면 어떡하려고. 아니 싼 데는 싸요. 싼 데는 싸. 근데 보면 그래. 뭐냐 하면 이게 내가 보니까 환경이 문제인 건데 환경이. 내가 보니까 이 친구들이 왜 게을러지는지 알 것 같아. 일이 힘들어서 그래. 이 힘들고 재미가 없으니까 진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퇴근하고 나오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게. 예,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일이 힘들었나 봐. 이 친구들 입장에서 늦게까지 일을 시키니까 뭐 퇴근하고면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 이게. 밥 먹을 힘도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저렇게 된 거라 봅니다. 근데 이런 회사는 오래 다니면 안 돼.
그리고 서울은 안 돼도 단점이 있어. 만약 서울에 사는 사람이면 서울에 직장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나고자 하는 사람이 서울에 본가면 서울에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방 사람이 서울을 부르게 하면 이것도 난감해요. 그러니까 지방 경기도는 공장이라 있지만 서울은 공장도 없잖아요. 사무실인데 경기도의 공장만큼 또 서울에 또 돈을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물가가 비싸죠, 이게. 그렇다고 서울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방 사람이야. 서울로 가서 자취를 해야 되고 경기도 가서 자취를 해야 돼. 서울 가면 분명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한 2, 30분 더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서울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월급 적어요. 나가는 돈도 많아. 예, 네, 그러면 저축이 안 돼, 이게.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일하면서 돈 벌었을 거 아니야. 돈을 모았죠, 달마다. 근데 서울 가면 저축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정말 큰 회사 아닌 이상은. 서울은 거기다 연봉제 아니에요, 연봉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서울도 지방보다 일하는 게 낫지. 나은데, 이거지. 내가 일을 해서 이것저것 다 뗐을 경우 남는 게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서울 사는 분들 중에 돈을 제대로 모은 사람이 많이 없어, 이게. 인프라만 빠져버리면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쟤네들은 그런 거잖아. 잘 들으세요. 서울하고 이거랑 다른 게 뭐냐 하면, 쟤네들은 돈을 모으려면 모을 수 있는데 융해 돈을 다 갖다 쓰니까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융해 돈을 안 쓰면, 저런 거 쓸데없이 돈을 안 쓰면 모으려 모을 수 있잖아요. 융하는 돈, 아니면 이제 짜잔하게 돈 쓰는 것만 줄이면, 내가 보니까 달에 100 이상 모을 수 있겠네. 근데 그거 자기들이 안한 거잖아. 어쩔 수 없이 못 모으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게 모을 수 있는데 자기들 저기 빠져가 돈을 못 모으는 거잖아, 이게.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아, 자, 그리고. 꼰대도 많지, 이게. 애들이 좀 나사가 많이 빠졌나봐, 이게. 나사가 많이 빠진 것 같아. 근데, 이게 최근 얘기죠. 옛날 얘기가 아니죠. 주님이 하신 게 현장직입니까, 현장직? 사무실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주말에 일을 시켜, 주말에? 조선 요즘에 주말에 일시킨 데 별로 없어요. 일시킨 데 없다니까? 뭐, 격주로 출근시켜도 오전이 마칩니다. 현장직 가도. 평일에는 이제 잔업 있고 한데, 주말에는 웬만하면 격주 출근 아니면, 격주 출근해도 오전만 출근하면 끝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토요일날 4교시에 마치고 끝나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아니, 늦게까지 일해도 한 3시까지만 마친다거나. 이 회사가 많이 이상한데요? 조소 중에 진짜 이상한데? 아니, 모든 조소가 다 이렇게 일을 시키진 않아, 이게. 내가 보니까 오히려 이거에 뭐냐면, 회사가 고립돼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차피 기숙사 생활하면, 기숙사가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에요. 야, 기숙사를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너희도 오갈 데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너희들 주말에도 일을 해야 돼. 어차피 너희들 뭐 기숙사에서 하는 거 없잖아. 나와서 돈이나 벌어, 이거죠. 예술업계라고요? 회사가? 아, 이게 공장이 아니에요? 잠깐만. 이게 그런 제조업이 아니에요? 잠깐만. 그러면 예술업계네요? 영화업계네? 잠깐만. 적응 한번 볼게요. 아, 영화 쪽이랬구나. 아, 이분이, 여러분 다시 정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보통 우리가 조선기업이면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이거 제조업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거 중소로 얘기하면 안 돼. 왜 사람들이, 이거 제목 잘못 적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님 잘못 적었어, 이거는. 이거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 거야, 이게. 내가 느낌이 느낀 게, 아, 요즘 공장 이렇게 일시키는 데가 없는데?
아무리 공장이 나사 빠진 애들이 많은데, 열심히 하는 애들 많은데, 이상하겠거든, 나는 분명히. 공장에서 그래도 돈 모으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분이 어디 일인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분 일하는데 영화 업계. 예, 영화, 이제, 영화 특수효과 팀. 그러니까, 영화 찍을 때 보면 왜 특수효과 분장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예. 예술업계는 가면 안 돼, 예술업계는. 예술 쪽이 보통 노동착취가 심하거든요, 이게. 보통 영화 가보면 왜 그 촬영지 있죠? 촬영장이나 이제 분장팀이 있잖아.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좋아지는 거지, 이제. 내가 이해가 안 됐거든. 왜냐하면 요즘에 공장 일을 못 시켜요. 돈 다 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다 줘야 돼. 10원 한 푼 남김없이. 아니요, 많이 달라요. 아니요, 달라요. 다릅니다. 똑같이 접목시키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봤을 때 적으시면 실수하신 거야. 아무리 조서가 형편없어도 조서도 요즘에 보면 그래도 법 테두리 안에서 지키려고 합니다. 조서도 요즘에 주말 다 쉽니다. 다 쉬어요. 빨간 날 쉽니다. 제가 조서 다녀봤잖아. 옛날에 다녔다니까. 조서 주말 일 돌리는 일이 없습니다. 참고로. 조서는 주말에 일 돌리는 것도 별로 없고 거기다가 빨간 날도 웬만하면 쉽니다. 급한 거 아니면 다 쉬어요. 급한 거 작업할 거 아니면 저도 빨간 날 다 쉬었어. 국경이 다 쉬었습니다. 그리고 명절날 일해본 적이 없어요. 명절날 오히려 일 안 합니다. 조서 같은 경우에 제조업 같은 데 보면 오히려 명절날 일 안 하려고 그 전날 일을 무리하게 합니다. 제가 조수에서 설, 추석 다 쉬어봤어요. 황금년 다 쉬어봤는데 그거 다 쉽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쉴 거 대비해서 그 전날 있죠. 일을 다 쳐내버려요. 납품시킬 거. 그래서 명절 하루 전날 일이 없습니다. 일 없고 그냥 공장 청소해요. 그 전날 일 이제 납품 보내고 있죠. 쳐낼 거 다 쳐냅니다. 아 정말로. 조수 경험자라니까. 아니 생산지도 그렇고 현장지도 그렇고 명절이 이렇게 있어. 만약에 이번에 설 명절 있잖아요. 설 명절이 금, 토, 일, 월이야. 그러면 목요일 나가면 일이 없어요. 월, 화, 수 때 일을 다 끝내버립니다. 잔업시켜서 다 끝내버려. 목요일 가면 있잖아요. 그냥 직원들끼리 커피 한잔 마시면서 명절할 뭐 할 거냐. 선물 받아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일찍 퇴근시켜요. 아 조소도 일찍 퇴근시킨다니까? 어차피 할 것도 없으니까, 사장님, 일찍 퇴근합시다. 공장 있어봐야 뭐, 밖 한번 나와 할 거 없잖아요. 그럴까? 그러면, 그럼 3시 되면 알아서 퇴근해라. 아, 예, 알겠습니다. 3시 퇴근했다니까? 그 선물, 그, 사놓은 거 있으니까, 그 참치 세트하고 시음 세트 챙겨가고. 아, 예, 명절 잘 보내십시오. 저희도 푹 쉬고,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명절 잘 보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선물 받아 끝난다니까, 이게. 아, 진짜라니까요? 지금 이제, 다음 달에 명절이잖아요. 금, 토, 일요일이면 목요일 날, 오전에 있잖아. 오전에 아까 뭐 앉아. 이제 공장 안 돌아가네. 그럼 청소한다니. 공장에 이제, 폐기물 같은 거 있잖아요. 쓸어가지고 다 청소하고, 에어 브러쉬 불어가지고 있잖아요. 공장 먼지 같은 거 닦고. 그러다가 한번 쉬어가지고, 커피 한 잔씩 마시고. 분명히 그럴 거야. 이번 명절도 마찬가지에 제조업 가보면요. 아마 이제 명절 한 주 전부터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작업 다 시켜요. 사장이 얘기합니다. 다음 주 명절이니까 어차피 쉬어야 되니까 이번 주에 조지자고. 다른 거래처도 마찬가지야. 김 사장, 어차피 다음 주 명절 아이가, 굳이 이거 짐 뺄 필요 있을까? 그냥 납기 좀 일찍 해주면 안 돼? 그렇게 그러면, 그럼 잔업 해가지고 납품 다 시켜줄게. 그래가지고 다음 전주에 다 잔업이 다 잡혀 있어. 월화수목금, 아니 토요일도 출근해요. 이미 직원들한테 얘기해요. 어차피 너희들 명절 날 일하기 싫지, 일찍 보내줄 테니까 이번 주는 좀 빡세게 가자. 저희야 좋죠, 뭐 하면서 그냥 일합니다 이게. 일한다니까? 그래서, 잔업해가지고, 이제 납품 보낼 거 빨리 결정 지어요. 그리고 명절 되면 이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명절 되면 보통 물량을 안 줘요. 명절 끝나고 이제 물량이 이제 물빛이 와.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요즘에 이런 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니까. 아니 조소도 있잖아요. 뭐 떡값은 안 주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수당 있죠. 뭐 최저시급, 노동시간, 잔업수당, 특수수당 다 챙겨줘. 왜냐면 신고하면 벌금 맞습니다. 이게 요즘에도 신고 안 할 것 같아? 귀신같이 합니다. 근로기준법 접목해가지고 바로 따진다니까. 요즘에도 참지 않습니다. 내가 보니까 님이 잘못 들어간 거야 이거는. 이거 제목 이렇게 달면 안 돼. 경기도의 어느 영화 소품 만드는 공장을 갔는데 소품을 만드는 공장을 갔는데 정말 거지 같은 경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요즘에 중소기업도 일을 빡세게 시키지 않습니다. 못 시킵니다. 못 시켜요. 요즘에도 있잖아요. 수당 안 들어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한다 그래. 알바도 그런데 알바. 공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조소가 아닙니다. 조소도 요즘에는 웬만하면 지킬 거 지킵니다. 여러분들 왜 보면 유튜버 중에 이 과장님 있죠. 그 조소 가보면 다 할 금방 좋잖아. 금방 좋단 말이야. 그 어떤 분 사장님 보면 그런 말해요. 일 돈 줄 거 다 주는데 일 안 온다고 해요. 젊은 친구들이. 요즘 친구들이 얼마나 월화에 따지니까 늦게까지 잔업수당 주고 일 시켜도 안 한다고. 그 영상 보면 나와. 그게 조소예요. 그게 조소. 조소도 보면 막 더러운 데 많이 없다니까. 근데 일할 만한 데 워낙에 지방에 있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워낙에 까탈스럽게 보니까 돈 줄 테니까 늦게 가져가면서 일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도 일 안 한다니까. 그래서 사람 못 본다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요즘 애들이 보면 그런 거예요. 막 늦게까지 남아서 일 안 하려고 하고 주말에 일하는 거 싫어해. 근데 이해는 해. 왜냐하면 그런 조소공장들은 문제가 뭐냐면 동선이 길어요. 출퇴근 시간 오래 걸려. 네. 그래서 잔업을 해버리면 사실상 집 못 갑니다. 못 가요. 너무 피곤하거든. 잠을 몇 시간 못 잔단 말이야. 그건 이해합니다. 보통 그런 조소공장들 경기도도 보면 이제 오산이나 화성 마도공 이런 데 가면 차 없으면 못 따라다니게요. 대중교통이 안 좋단 말이에요. 화성 마도공단 같은 경우에. 그러면 차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해도 2시간 넘게 걸려. 그럼 9시까지 잔업하면 집에 가면 10시나 11시예요. 그럼 자면 몇 시간 못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잔업을 싫어하는 건 있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주님이 잘못 들어가시기 맞습니다. 잘못 들어가시기 맞아요. 이거 잘못 들어간 게 맞다니까. 아무튼 여러분 예술 쪽은 일하지 마세요. 예술 쪽은. 예술 쪽이 농단 자체가 옛날부터 심해. 예술 쪽이. 아 마동단 아니에요. 그 동탄하고 병점만 그런 거지. 마동단 아니야. 마동단 아니야. 그나마 병점과 동탄만 발전된 거지 화성 아직 허벌판 많습니다. 허벌판 많아요. 화성이 굉장히 뭔가 있잖아요. 보풀복이 심합니다. 예, 제가 웬만한 사람보다 화성지를 더 잘 압니다. 제가 화성에 군생활 했단 말이야. 화성에서 있잖아요. 화성에서 가본 데 다 많아요. 매송, 비봉, 발안, 팔탄, 병점, 동탄 다 가봤습니다. 웬만한 화성 토박이보다 화성지를 더 잘 알아. 이게 엄청 큽니다 여러분. 화성이 전국에서 시단위 중에 한 다섯 번째로 큽니다. 네. 정남면도 가보고 정남면에 군생활 했잖아 내가.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아 잘 들어 고생 많았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여기서 일할 사람 없을 것 같아. 이런 데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조서도 지킬 건 지킵니다. 조서도 꾸준히 일하면 기술 차면 대우해줍니다. 대우해줘요. 그러니까 어설픈 서울 직장 다니는 것보다 경기도 이런 조소 같은데 보고 기술 가득 배워서 경력 쌓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 일하지 마세요. 예. 여긴 조소만도 못한 곳이야. 알겠죠? 아무튼 경험담 적어주신 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일곱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